굿디 유튜브맘입니다. 와, 벌써 구독자가 44,700분? 이거 조회수도 거의 400만 가까이 됩니다. 와, 진짜 감사드립니다. 정말 짧은 기간이었거든요. 제가 첫 영상을 5월 29일 날 술 스트리밍 챌린지로 올리고 나서 지금 거의 6개월, 딱 거의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. 진짜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이 Q&A 영상을 올리는 거는 뭐 구독자 몇만, 조회수 몇만 뭐 이런 기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겨울이지 않습니까? 겨울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요즘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편, 방송국으로 치면 개편, 좀 더 이제 다른 콘텐츠를 또 다루고 또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다뤄야 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기점,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. 이 Q&A 영상을. 그리고 이제 이 Q&A를 앞서서 한 두 가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제 이런 프로필 신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제 그런 Q&A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어요. 안 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 Q&A 영상을 만들면 반쪽짜리 Q&A 영상이 되기 때문이에요. 많은 분들이 제 신상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. 뭐 예를 들어 직업이 어떻게 돼요? 이름은요? 크기는요? 어디 살아요? 어디 대학교예요? 굵기는요?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러려면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리면 저 뭐 하려고 가면 쓰겠습니까? 제 이름이나 생년월일만 알아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제 얼굴부터 해서 다 나올걸요? 요즘 그렇게 인터넷 검색도 발달되고 SNS도 많이 발달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그런 반쪽짜리 Q&A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아요. 그에 대한 질문을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막 뭘 잡고 뭐 하는 이런 컨텐츠가 많은데 그 제 사슴벌레 잡는 영상이 보세요. 질문의 90%가 어디에요? 장소 어디에요? 이런 겁니다. 제 낚시하는 컨텐츠도 그렇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최대한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. 그 이외에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댓글을 다 읽어봅니다. 하나하나 진짜 다 읽어봐요.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답변 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해드릴 거를 제가 약속합니다. 지금은 질문을 받는 영상이고 이 다음에는 이제 답변 영상 올라갈 때는 이제 이 질문 답변만 아니라 제가 이 다음에 이제 겨울 들어서면서 어떠한 콘텐츠를 다룰지 그 방향이라든지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왜 뭐 이런저런 6개월째 될 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런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답변할 때는 굳이 답변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질문 언제까지 받냐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질문은 제가 편집하는 당일날까지 제가 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하는 당일이 언제냐? 그건 뭐 언젠지 확정을 들 수는 없는데 제가 10일 안에 12월 10일 안에 영상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면 뭐 내일 올릴 수도 있고요. 모레 올릴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 내일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 달아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뭐 그 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Well done.